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24장에서 25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으로 보면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은 위기를 모면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이 좋은 무화과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은 자들과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은 나쁜 무화과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에 빗대어 말씀하신 사람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남유다에 남아 바벨론의 항복 명령에 저항한 자들과 애굽으로 도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지난 23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거듭 경고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모든 나라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가 70년간 바벨론 제국의 지배하에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이때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했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사람들이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을 처벌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할 바벨론 제국 또한 70년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후 BC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취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남유다 주변 열방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애굽, 우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드단, 대마, 부스, 아라비아, 시므리, 엘람, 메대 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09일 예레미야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5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짝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끝에서 땅 저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불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